단독! 이제 내 놈도 끝장이다! 공략들! 앞으로! 배를 모아라! 대독장, 어쩔 건 것이오? 척군을 보내서 싸웁니다.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아니요, 일단 여길 피합시다. 예, 폐하, 소신이 배식에 싸웁니다. 가자. 예, 폐하를 메시라. 길을 내라. 감독, 좋자. 쫓아라! 잠자! 아니 도대체 말갈 놈들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야? 그것은 소신도 잘 모르겠사옵니다. 왜 파타르에게 말갈을 공격하게 한 것이냐? 니놈 때문에 결국 비려와의 동맹도 깨진 것이 아니야? 후연과 비려가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했다면 분명 말갈은 우리의 뒤를 노렸을 것입니다. 앞에는 고구려, 뒤에는 말갈을 둔 전쟁이었겠지요. 하나, 비려를 통해 먼저 말갈을 정복했다면 그런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었을 것이옵니다. 그런 생각이었다면 진지게 나와 상의를 했었어야지. 태자 마마께서 먼저 출정하시기 전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태자 마마, 전열을 정비해서 작전을 세우시지요. 분명 놈들은 다시 올 것이옵니다. 이제부터 모든 작전은 모용훈이 세우도록 한다. 모용훈, 어디에도 빈틈이 생겨서는 아니 될 것이야. 우선은 말갈을 지켰으니 이번 출정은 성공한 셈입니다. 아니, 비려는 전열을 다시 재정비한 후에 공격해도 늦지 않사옵니다. 전쟁은 불길이 솟은 곳에서 끝을 봐야 한다. 잠시 후퇴가 있었을 뿐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 하오나 후연의 지원군이 합세를 한다면 쉽지 않은 전투가 될 것이옵니다. 대왕패야! 폐하, 비려장군 아그반이 폐하백기를 정하기에 데려왔사옵니다. 용건이 무엇인가? 후연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폐하! 우리 비려를 속이고 본영을 차지한 후연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복수를 하겠사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폐하! 그뿐인가? 죽음을 넘나드는 사지에서도 대왕 폐하께 없으는 우리 비려군의 목숨을 돌보아 주셨사옵니다. 적어도 고구려는 신의를 깰 나라가 아님을 알았사옵니다. 대왕 폐하! 황해장군. 예, 폐하. 저들에게 무기를 내어주게. 폐하! 받았으면 내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법. 비례 지형지세와 자네가 알고 있는 비례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말해주시게. 소장이 아는 비례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폐하! 지금쯤 폐하께서 후영군을 유인해와야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곧 오실게. 장군, 매복군이옵니다. 매복군이라니? 저기 뒤편에 후연 매복군이 싸웁니다. 설마... 모형부, 우리가 속았다. 설마 우리가 니놈들의 유인책에 순순히 속을 것 같으냐? 동격하라! 담득 쳐놓으면 목을 가져와라! 동격하라! 네! 이제 그만 항복해라! 내 목이 떨어질 때까지 항복이란 없다. 소장이 활로를 열겠사옵니다! 소장들이 받겠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다, 담덕! 칼을 버리거라! 니놈이... 이 매복지를 아는 사람이 너뿐인 줄 알다니! 어리석구나, 담덕!
정뜻이 그렇다면은 이놈들을 모두 이 자리에서 죽여주마! 무엇들 아니냐! 저놈들을 모조리! 태자마마! 방패! 대화! 여섯 개가 아닌가? 여섯 개 보자. 여섯 개! 얼마 되지 않은 병력들이다. 뒤로 물러쳐서 전열을 정비하라. 전열을 정비하라. 피하셔야 합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모영과 이놈 말대로 내복질을 하는 것이 우리뿐만은 아니었구나. 이것이 니놈이 죽을 자리니라. 잠잠!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군사를 물려야 합니다. 담대하게 말은 내 눈앞에 있다. 저놈을 반드시 사로잡아야 한다. 이대로 있다가 모사를 벼기 어렵소. 어서 미약시오. 벗어! 군사들 물려라! 후퇴하라! 여섯 개! 형님! 여섯 개 보자. 예, 소신 여섯 개. 아직 한 분 죽었으니 다섯 개입니다요. 여섯 개. 예, 대왕패야. 노사 웅심이도 고생 많았다. 예, 패야. 설도한 대족장. 예, 패야. 예, 패야. 하면 폐하, 여섯 개 부장이 다시 천군 부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요. 절대 아닙니다요. 그저 대왕별 위선이 됐습니다요. 저 그래도 혹시 천군 말단 병사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요? 이 사람. 적게 히 대왕패야. 울아버니 도영아.
도영아!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이제 됐다. 내 너를 마음속에서 단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었느니라. 결국 하늘이, 하늘이 내 소원을 들어준 거야. 오라버니, 진정 이 모든 것이 이 순간이 꿈은 아닐런지요. 그래, 마음껏 울거라.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깨끗하게 털어내거라. 오라버니, 오라버니. 모든 서름, 아픔들 여기 백제딸 다 던지고 함께 떠나자꾸나. 하오나, 저는 고구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고구려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라. 이제 후연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것이니라. 후연이라니요? 고구려에서 오시는 길 아니십니까? 이제 고구려는 우리 집안의 적국이니라. 오라버니, 아버님을 그렇게 가시게 하고 너를 이렇게 만든 원인은 담덕이며, 수차례 나의 목숨을 노린 것도 담덕이다. 너와의 혼인 또한 아버님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닙니다. 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절대. 알겠느니라. 그건 차차 알게 될 것이니라. 근데 너는 어찌 아신의 곁에 있는 것이냐? 우연에서부터 도와주셨는데 고굴에서 만나 이곳까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어찌 되었느냐? 담덕 이놈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오라버니, 제 앞에서 다시는 폐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다. 하여튼 너는 후연으로 떠날 채비를 하거라. 여기 백제는 조만간 전쟁터로 변할 것이야. 전쟁이라니요? 혹여 오라버니께서 그 전쟁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너는 알 것 없다. 돌아가 원봉의 연락을 기다리거라. 떠날 채비가 되면 너를 데리러 갈 것이니라. 고굴에 가 있는 첩자들의 보고입니다. 모용원을 불러오거라! 어라하! 모용원 황자가 뵙기를 청하옵니다. 마침 부르러 가는 길이었어, 모용원 황제. 소신을 부르신 것은 기밀 확인을 모두 끝낸 것이라 생각되옵니다만. 모두 확인하였어. 헌데 고구려 대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그 정도의 정보력이면 소신이 건넨 기밀문서가 모두 진짜라는 것도 아셨을 텐데요. 하면 목숨을 구걸고자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했단 말이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오. 지금은 백제의 기회만 생각하시오. 정보가 너무나도 정확해 오히려 의심이 들어 그러는 것이오.
안돼. 이 정도로 중요한 기밀이라면 왜 후연이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오이까? 후연은 지금 부귀의 압박을 받고 있어이다. 쉽게 움직일 상황이 아니오이다. 아니, 우리는 확신이 필요하오. 물론 이 기회를 살리느냐 마느냐는 어라께서 판단할 일이옵니다. 그러나 저를 그토록 의심하시니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백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백제 볼모로 남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들 볼모로 잡고 있어도 아무런 이득이 없어.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것을 제 힘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군사 1천만 내주시면 고구려 최대의 군량 창고인 백마산성을 백제에 바치겠습니다. 이보시오, 모용훈 왕자. 여기가 그대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움직이는 후연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종이 조각에 우리 백제가 함부로 권을 움직일 만큼 경선한 나라라고 여기는가? 나는 그대가 가지고 온 고구려 기밀보다 담덕이 지금 국내성을 피웠다는 것이 더 구미가 당기요. 우영! 예, 어라. 그대에게 군사 1천을 주겠다. 고구려의 군량 창고 백마산성을 점령하라. 예, 어라. 모용은 그대는 병졸이 돼서 최전방에서 백마산성을 점령해 보이시오. 그러면 내 그대의 진심을 믿겠소. 해보겠소. 좋사옵니다, 어라. 단, 제가 백마산성을 점령하면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제게 지휘권을 넘겨주십시오. 좋소. 대신 이번 일이 실패로 끝이 난다면 이 모든 일을 그대의 관계로 간주해 그대 목을 칠 것이오. 알겠습니다, 어라. 공격하기 위해 출병 준비를 마쳤다옵니다. 뭐라? 백제가? 하면 이는 큰일이지 않사옵니까? 북방에 비해 남쪽은 상대적으로 대비가 허술하옵니다. 느닷없이 백제가 하필 이때 도발을 했다. 아무래도 뭔가 수상하옵니다. 저 혹시 고은이가 기밀을 넘긴 건 아닐까요? 우리 고구려의 기밀을 백제가 모두 파악하고 있다면 관미성 정도로 전투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침이 직접 백제로 갈 것이다. 허나 폐하, 이번 전쟁으로 군사들이 많이 지쳐있어옵니다. 폐하, 지금 덜 지친 군사들이 있어옵니다.
비료의 군사들이 옵니다, 폐하. 허다, 그들이 전장에서 만에 하나 반란이라도 일으키는 날에는. 아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야. 비례에서 동원 가능한 병력이 얼마나 되겠는가? 최대 5만가량은 될 것이옵니다, 폐하. 그중 2만을 죽여. 가능한가? 예, 폐하. 다무지 군사. 예, 폐하. 가능한 빨리 관미성에 도착해야 한다. 건안성 인근 포구에서 배를 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옵니다. 좋다. 서둘러 준비를 하라. 예, 폐하. 아신. 어라, 이쪽이 옵니다. 자, 어라, 생각보다 쉽게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관미성을 칠 것이라 소문을 냈더니 적잖은 고구려 병력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마산성을 공격할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옵니다. 어라! 어라! 군량은 확인해 보았느냐? 그것이 군량 창고 내동 중에서 이미 세 곳이 비어 있었사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한동마저 이곳에서 사용할 두 다치 정도가 고장이옵니다. 어라! 이게 대체 어찌 된 것인가? 이 자들 꿀려라! 어서! 내 이놈 모형을! 네 놈의 백제에서 노린 것이 대체 무엇이냐? 어서 구하지 못할까? 어서!